계시록 책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책을 7인을 찍어 봉하여 약 2000년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해서 천상천하 그 누구도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책 계시록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같이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존재를 아십니까? 계시록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가 출현하여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존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존재를 구분하고 그중 구원자인 약속의 목자를 믿고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의 목자에 대해 그토록 알려주셨으나 초림 때 예루살렘 목자들은 약속의 목자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계시록 책에 신약의 약속의 목자에 대해 그토록 알려주셨으나 예수님 재림 때인 오늘날 개신교 목자들이 신약의 약속의 목자에게 또 핍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못 봤습니까? 귀머거리 소경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추수하고 인쳐서 열두 지파 14만 4천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 1만 2천씩입니다. 내가 질문합니다. 그대는 계시록의 열두 지파 중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개신교는 초림 때 예루살렘 목자들 같이 그렇게 핍박은 잘하면서도 약속의 말씀과 그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는 백지였습니다. 이는 목사들도 교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신약 계시록을 본 바 구원받을 자는 열두 지파 14만 4천과 흰무리 뿐입니다. 개신교인들은 나는 계시록이 말한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약속의 목자를 핍박한 자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들은 매일 고성 평화연수원 앞에 와서 확성기로 악담을 외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벌써 대가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핍박하는 이 행위는 벌받을 것을 자초한 행동입니다. 이를 보고도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를 모른단 말입니까? 초림 때 예루살렘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이 이들은 신약의 약속의 목자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씨로 나야 하고 추수되어야 하며 인마자 약속의 나라 열두 지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심판 때는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받아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권능을 행한 자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저 소리소리치며 약속의 목자와 신천지를 핍박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왜 만나서 성경으로 말하지 못하고 왜가리같이 시끄럽게 소리치며 악당과 핍박만 일삼습니까? 이것이 마귀씨로 난 증거입니다. 하나, 신천지는 이 같은 악담과 핍박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여 날로날로 성도수가 늘어나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43절 같이 현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같이 자란 아름다운 백합꽃 같습니다. 신천지는 하늘의 빛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 마귀의 양식과 하나님의 양식은 다릅니다. 마귀의 양식은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이고 하나님의 양식은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는 계시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을 본 바 하나님의 씨로 나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창설한 열두 지파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열두 지파가 보좌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가 계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계시록 성취 때 열두 지파를 이 땅에 창설하시고
그곳에 천국과 하나님이 오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두 지파는 약속의 목자를 통해 새노래 계시 말씀을 배우고 통달합니다. 아멘.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신천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씨로 났고 추수되었으며 입맞았고 열두 지파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계시록을 통달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계시록의 시작은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가 출현하여 서로 싸우게 되고 그 끝은 구원자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곳에 하나님과 영계천국이 임해오므로 구원과 영생이 있게 된다 하셨습니다. 아멘. 신천지는 계시록 성취 때 추수되고 입맞은 열두 지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